안녕하세요. 복견하니어 원장 소용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자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자리는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명 혈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인체는 어찌됐건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곳이 혈자리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빈 공간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혈자리가 닫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체에는 이 경락이 양쪽으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똑같은 그 경락이 있고 왼쪽에도 똑같은 혈자리가 있는데요. 혈자리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더 비어 있는 곳에 혈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자리가 비어 있는 곳을 잘 찾아야지만이 치료 효과를 조금 더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혈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자리 중에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이 중수골 끝단에 이렇게 있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혈자리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중수골 따라서 이렇게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이 중수골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안쪽이 약간 헐렁한 느낌이 나고 오른쪽은 요렇게 들어가다 보면 약간 치밀한 느낌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손의 감각으로 이 혈자리를 이렇게 혈자리가 있는 부위를 피부를 이렇게 밀어다 보면 속에서 비어 있는 느낌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물론 수련을 통해서 혈자리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혈자리가 열렸다 닫혔다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의 감각으로 이 혈자리 주위를 이렇게 양쪽을, 그러니까 합곡 혈자리를 쓰고 싶은데 어느 쪽에 합곡 혈자리를 쓰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열려있는 합곡을 쓰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보면 그 혈자리 있는 주위 부분이 가운데가 약간 헐거운 느낌이 나는 곳이 혈자리가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고 안에가 약간 비어 있는 느낌이 덜 난다고 하면, 물론 양쪽 다 비어 있는 공간이긴 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 왼쪽 부분에 이렇게 합곡 혈자리 보이면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자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혈자리를 사용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비어 있는 공간. 이렇게 합곡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손으로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에 혈자리를 침을 사용하게 되면 통증을 제어하는데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느낌은 왼쪽이 조금 더 열렸는데 실제로 양쪽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닫혀 있는 데서 침을 써보면 실제로 침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선 침을 이렇게 쓰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오행침 한 20혈짜리 정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자리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열려있는 혈자리를 찾아서 그쪽에 침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